날이 더우니까 뭐 어디 밖에 돌아다녀봤자 땀만 납니다. 기어타임스를 보십시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를 볼때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거는 지금 집안의 환경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회사에서 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어컨 뭐늘 이제 미리 막 겨울에 이렇게 사놔야 네. 저렴하게 미리 구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더울 거를 생각을 해서 네. 추울 때 에어컨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정말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추워 죽겠는데 무슨 네. 에어컨이야 막 네. 이러는데 그때 사야 싸게 산다. 뭐 이런 속설들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에어컨을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판매직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여름이 여름이 제일 싸졌던 싸답니다. 텐데. 네. 수요가 폭발할 때 네. 공급도 폭발하기 때문에 네. 그때가 제일 싸다고 하니까 제일 더울 때 네.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리점에서 많이 갖다 놔야지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많이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는 싸게 줍니다. 네. 그래서 싸게 네. 여름에 에어컨을 구매하는 게 가장 싸다는 어떤 가전제품 구매 팁. 보면은 이제 방을 투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에어컨을 어디에다 설치할까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침실이죠, 침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할 한 방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일을 하는 방이고 한쪽 방은 이제 침대가 있고 잠을 자는 방이다. 이럴 야, 때 애매하다. 어느 상황을 쾌적하게 할 것인가? 사실 에어컨을 두 대를 다는 게뭐 가장 생각하면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문제지만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전기세, 설치비 뭐 이런 문제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위치도 만만치 투룸인데 않고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건 이거 너무 사치죠, 예. 약간.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밥을 먹고 평소에 TV를 보면서 휴식을 하는 거실. 거실 이러면 선생님 어디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거실에다 놓고 갔네요. 예, 거실에다가요? 거실에다 놓고 그냥 거실에 자면 되죠 뭐. 하긴 그건 예, 그렇죠. 거실에 자면 거실에다 자겠다. 그러면 침실이 버려지는 게좀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작업방에서는 엄청 덥게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작업을 안 하겠다. 작업을 거실에서 좀 하면 안 될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그런 방법이 예, 있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 저도 이제 딱 그런 구조의 예. 친구가 집에서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그거 어떡하냐? 작업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시원하게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아하. 그래서 항상 잘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렇다고 이제 작업방에는 장비들이 많아가지고 후끈후끈하죠. 작업방에서 또 자기는 애매한 거예요. 위치 그렇지. 예, 이거상 어쨌든 뭐 예. 에어컨 틀어놓고도 자, 예. 뭐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공간이 분할되어 있을 때 에어컨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이게 여름에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냉풍기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네. 얼음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전기세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잠들 정도까지는 시원한 것 아, 같아요. 잠들 예. 정도까지요?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날씨가 더워서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습습해서 못 잔단 그죠? 말입니다. 습해서 못 예, 자죠? 근데 습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습기를 자꾸 가중시키는 그 역할을 얼음들이 다시 습기가 예. 되는, 네. 그래서 냉풍기를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유도하는 목적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네, 거 그런 그런 걸 한번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여만 원 하는데 네. 10여만 원어치는 뽑을 것 같아요. 예, 뭐 잠은 들어요, 어쨌든. 예전에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예. 있어요. 이 비닐을. 예. 비닐을 통을 굉장히 크게 통으로 통 에어컨 거기에다가 이렇게 송풍구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닥트로 이렇게 닥트로 해갖고 그 방으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갖고 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어디서 뭐 이제 먹다 굶어 죽겠네요. 네. 그게 언제 합니까, 그걸? 야 먹다 굶어 죽겠네요. 이거 네. 좋네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거 있어요. 저기 용접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성소에. 그 네. 네. 에어컨에서 그 진짜 그걸 뽑아가지고 이 우주복 같은 데다가 넣고 아. 이 속이 에어컨이죠. 안 그런 거 그러면 너무 예, 힘드니까. 그러고 주무시면 안 되나? 아, 그 에어컨이 들어오는 우주복을 우주복을 입고 어디서 이렇게 구하셔서. 아, 예,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맞. 생각해 보면은 네. 에어컨이고 뭐고 그옛 우리 어르신들의 그 가장 현명한 말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예, 더워.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가만히 있으면 안 덥죠. 한 3개월 가만히 있으면 겨울 와요.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보면 그 시절에는 그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죠. 정말 네,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물품이던 그 시절에는 얼음물에 발 담그고 부채질하고 정말 수박 먹고 네, 수박 먹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더위를 피하곤 했었는데 이제 좀 그러긴 좀 힘든 시대가 왔으니까 네, 뭐 네.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네, 수박 없고요. 먹고 큰일 났나 네. 네. 다들 현명하게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어컨에 대한 또 수다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펜트재팬 클래식 58 스트레치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58 1 예, 이거가 지금 에어컨 얘기를 잘하셨어요. 네. 이 사운드가 후끈합니다 이게. 네, 사운드가 네, 후끈하군요. 땀이 팔팔 나요. 막. 네, 우주복을 입고 쳐야 네, 하는 우주복을 기타. 쳐야 네, 기타. 그렇습니다. 199,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스펙은 엘더바디입니다. 이거. 오, 그래도 10만원 비싸구나.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스드와는 네. 약간 사운드 기조가 다를 겁니다. 네.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에 통넥에 스컹크 라인 뒤에 들어가 있고요. 엘더의 메이플이면 그냥 58이네요. 그냥. 네, 그렇죠. 네. 네. 일본에서 나온 58이네요. 그냥. 네, 일본 58인 네. 겁니다. 네, 고토머신 헤드의 신세틱 본 42mm 넛에 역시 7.25인치 지평공률 가지고 있고요.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에 5A 픽업 셀렉터 원볼륨 투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상 가능한 스펙이고요. 네, 신차부터 말해볼게요. 가장 이게 98.5겠죠? 똑같습니다. 네, 98.5 네. 무게는 오우야 약간 뭐 지난 시간이라 비슷한 듯 네 좀 더 무거운 듯 잘 모르겠네요. 46 베이스우드가 조금 요 좀 도톰할 거예요. 저기 네크가 어우 77 46 4677 4677 네 무게 몇 대 몇 5050? 야 이거는 이거 50 나오면 쌍퍼펙트 이거 없었잖아요. 네. 네. 쌍팩트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야, 50 나와라. 아우. 그렇군요. 야, 이렇게 암을 껴볼까? 야. 와, 무승부가 나왔네요. 무승부. 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이게 어탐이었으면은 그 내기를 위한 승부를 가르기에 한 명이 바꿔 쓰는 항상 그걸 거치지만 네. 오늘 저희가 무승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나왔어요. 이게 재밌네요. 이게 너무 좋다. 오호. 밑단이 확 생겼는데요. 너무 좋다 이거. 톤이 아주 뭐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네. 이 저 리어 픽업 소리가 네. 그렇게 안 찢어지죠? 네네네. 참 이거 참 길 잘 들어서. 허허 마샬. 아주 좋은 밸런스의 스트레톤의 중저음이 풍성하고요. 아유, 이펙트 잘 먹어. 샌더 게인.
굿. 확실히 중점이 풍성합니다. 풍성하네. 네. 엘더의 특성도 나오고 네. 이 기타만의 갖고 있는 특성도 나오고 넥도 그렇습니다. 좀 두툼해서 네. 치기도 좋고 아 이거 참 좋네요. 네. 좀 편의성이 아주 높고 사운드의 풍성함이 돋보이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역시 락킹하고요. 네, 락킹한 그런 반주에다 맞춰서 한번 마샬 들어봤습니다. 신나네요. 네, 좋네요. 요 이게 스탠다드인가봐요. 지금 나온 스트라토캐스터에 이게 제일 뭐랄까 내세울만하네요. 우리 캔디 애플레드는 색깔과 소리가 내세울만하고 이거 오리지널리티? 네, 뭐, 플래그십이 뭐. 확실히 될만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리티라는 1펜의 오리지널리티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측면인 게 미펜과도 확실한 차별점이 있고요. 맥펜과도 차별점이 있고 이렇게 되네요. 거시기 하죠. 네, 네. 거시기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우리가 새로 소개하는 1펜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스트레스로서 충분한 사운드적인 자기만의 고유한 딱 그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힘있고 풍성하면서 밸런스 좋은 네, 그렇죠. 그런 1펜만의 빈티지 빈티지한 어떤 그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식 빈티지라는 거죠. 일본식 빈티지. 네. 에피폰의 그 프라잉 V도 참 좋았는데 기타. 그렇죠. 네. 네. 깔죽이도 달려 있고. 네, 깔죽이 좋죠. 네, 네 옆에다가 네. 세워 놓고 네. 연주를 할 수 있는 1852화에 네 벌써 펜더재팬이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펜더재팬 클래식 69텔레 페이즐리입니다. 1펜에 대해서 저희가 아, 처음으로 놀라. 소개해드렸던 1852회고요. 네, 재팬 펜더를 좀 생소하시던 분은 요 페이즐리 편을 꼭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브랜드 스토리에도 뭐 이누 씨가 열심히 번역해서 또는 브랜드 스토리에도 좀 일부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보긴 보세요 그거 다. 또 짜증 내야지. 불쾌 주소가 80이라는데. 너 보냐 그거? 그거 좀 봐라 그거 좀. 네. 윈스턴 저질님이 뭐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풍성하고 잘 다듬어져 있으면서도 텅텅거리고 엣지 있는 소리는 유지하며 잡음 없이 깔끔한 게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딱 감성을 들으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한줄평 철저히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만들어져서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기타 뭐 저기 또 두줄평 해서 일본의 빈티지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한줄평 감사드리고요. 요새 저질님도 많이 받아가셨으니까 새로 등장한 네 좌이 캔드릭스님 좌이게 왼손잡이죠 좌이... 왼손잡이죠 예. 네 좌이 캔드릭스 좌이 캔드릭스 그렇습니다. 우이 크랩톤 네 미치겠네 진짜 네. 아, 입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들리죠? 네. 이런 색감의 팬더 텔레인데 뭐 굳이 자잘한 설명은 달지 않겠습니다. 한 줄평. 어머? 언제 이게 내 손에 있지?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좌이 캔드릭스님. 사셔야 됩니다. 예. 그거 몇 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좌이 캔드릭스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저질님은 좋은 한 줄평 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일본 남자. 58년 개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남자 58년 개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되게 풍성하면서도 그런 팬더의 고유의 어떤 엣지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 데스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년생 58년생 일본 남자가 빈티지 데스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치겠네 진짜. 이게 일본 팬더라 그런지 이웃 나라라 그런지 참 한 듯한 게 좋네요. 네.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9.0? 8.5. 약간 그 터프한 거에 점수를 좀 깎. 저는 그냥 이걸 깎았다기보다 저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좋다 이거. 네. 다음 시간에 저 또 색상들이 야, 또 저 기가 막힙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기타 두 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 너무 이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60 스트랫입니다. 네. 로즈우드가 싹 올라가 있는. 네. 아, 저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니, 메이플로도 상당히 풍성한 사운드를 잘 잡아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딥한 느낌이 예상이 되는데 로즈우드 지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풀어냈을지. 아. 일본식 빈티지 데스네. 네. 네.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지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Double times.